한 주간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의 김원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지워너비의 최동아 씨가 장염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어제 SBS 인기가요라는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리허설을 이제 한 시간 앞두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픔을 참고 리허설을 했다가요. 네. 이제 리허설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네. 이제 신경성 장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예. 근데 이런 복통에 일명 우리가 말하는 장이 꼬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고통이었는데요. 네네. 생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펑크 내지 않으려고 일단 병원에 잠깐 이제 두 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다시 이제 생방송을 하러 갔죠. 갔다가 겨우 이제 두 번째 순서였는데 두 번째 순서까지 이제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곧장 갔으면 됐는데 네네. 1위 후보에 올라와 있어서 어머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발표를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시간 동안 또 참고 있다가 1위 발표를 했는데 1위에 이제 뽑혔거든요. 이제 공중파 1위는 데뷔 이후에 처음이었는데 네네. 앵콜곡을 부르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멤버인 김종준 씨가 이거 없고 차로 옮겨서 이제 차가 급히 이제 병원으로 갔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아니면 최동아 씨가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TV로 그림으로는 이제 안 나가게. 그러니까 카메라 불이 딱 꺼졌을 때, 카메라 불이 딱 꺼졌을 때 딱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로 봐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틴 게 아닌가 지금 수업생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이죠.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일단 너무 많은 스케줄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취소하기도 힘들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있는 그런 스케줄이 5월 대학가 축제 무대여서, SG워너비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을 강행으로 하고, 어제 밤 늦게 11시 반쯤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일단 스케줄 예정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 몸이 완쾌한 게 아니라서 뭐 사장을 봐가면서 만약에 무대를 못 쓴다면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워낙에 요즘 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찾는 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아픈데도 제대로 쉴 수도 없네요. 특히 방송보다는 라이브 무대,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팬들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선호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보다는 이런 무대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근데 그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하필이면 1위를 할 때 또 이런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근데 SG워너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인기상으로 봤을 때는 뭐 진작에 지상파에서 1위를 했고도 남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가요 순위 프로그램은 음반 판매 순위, 그럼 시청자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 그다음에 방송 출연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1위를 순위를 매기는데요. SG워너비 일단 음반 판매량에서는 소속사 발표로 30만 장을 팔았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올 출시된 음반 중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선호도 면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방송 출연. 이쪽 면에서, 방송 기여도, 이쪽 면에서 약간 좀 다른 그룹에 뒤쳐서 1위를 이제서야 늦게 데뷔 세 달 만에 차지하게 됐는데, 이걸 두고 사실 아무리 하나가 조금 안 좋다 그래도 두 개가 월등하게 앞서는데 왜 이렇게 1등이 늦느냐고 소속자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1등을 함으로써 일단 보상을 받았는데, 1등의 기쁨과 함께 또 멤버가 지금 아프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또 시름에 또 잠겨있죠. 계속 활동을 하게 하고 싶으나 또 멤버의 건강상도 고려해야 되고, 물론 또 멤버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또 소속사는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멤버의 건강을 상을 이유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스케줄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아무튼 빨리 최동아 씨의 건강이 좀 빨리 회복이 돼서 또 아주 멋진 목소리 라이브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1위를 시작했으니까 한동안 또 돌풍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개시 25일 만에 20억 원을 매출을 올렸다 그러는데요. 다른 수록곡 살다가와 제아벌 외에도 무슨 광 그래도 가 등 많은 수록곡들이 이제 다수 상위권에 올라 있어서 하루 매출액만 1억 30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대단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지 또 30만 장이라는 음반을 판매했는데 한 장당 만 원씩 쳐도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0억 정도는 이제 매출 순수익은 얼마인지는 잘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총 매출 규모에서는 이제 50억을 기록해서
올 상반기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인기가 많아서 아주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네. 최고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멤버들 또 건강하게 활동을 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주 멋진 그룹이죠. 주얼리 네. 소식인데요. 네, 일본에 진출을 합니다. 슈퍼스타로 나왔네요. 네, 네. 그 일본은 지난 3월에 일단 진출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 3월로 이제 일본 데뷔 1주년을 맞았었는데요. 슈퍼스타 그 네. 지금 주얼리를 새롭게 보게 만든 곡이죠. 그렇죠. 네.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예, 슈퍼스타를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7월 일본에서 이제 싱글로 발매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소속사 지금 되게 지금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네. 그 지난달 그 일본으로 도쿄로 팬미팅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 팬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슈퍼스타를 들려줬는데 네. 일본 팬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네, 소속사 측은 이제 이걸 이제 그 일본사 그 상대방 그 파트너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슈퍼스타를 일본에 내보내자라고 네. 이제 결정을 하고 오늘 7월에 이제 한국어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굉장히 그냥 봐도 어떤 댄스라든지 네. 예, 또 노래도 잘하고 그런 어떤 보이는 것에서부터 또 인기를 좀 끈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주얼리는 일본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려진 활동한과 조금 다르게 네. 그 조용하게 그 여성 그룹 그러니까 노래만 이렇게 사랑사랑 부르고 이렇게 안무는 큰 동작이 없는 그 네. 무대를 보여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락 사운드입니다. 기타 소리가 조금 강하고 그렇죠. 댄스 음악에 비해서 기타 소리가 강하고 또 록 사운드라서 일본은 사실 지금 음반 시장이 그 록 음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운드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특히 또 슈퍼스타로 주얼리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안무를 과격한 안무를 보여줌으로써 일본 사람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것이다 라고 예. 해서 소속사 측과 그 일본 측 그 그 주얼리 음반사에서 네네. 상당히 낙관하고 있고 그 본인들도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뭐 글쎄요. 앨범이나 또 인기도면서 그 뭐 이렇게 다른 오리콘 차트 뭐에 몇 순위에 오르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주얼리가 없었습니다. 잔잔하게 예. 이제 어필하는 거였는데 일단 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한번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얼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네. 아마 오리콘에는 이번에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기대를 듭니다.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또 2차 화보집까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과감한 매력이 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저기 네. 모바일 화보집은 얼마 예. 지금 서비스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주얼리가 그 발랄하고 네. 뭐 소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어필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가 이번은 참 좋아. 예, 뭐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모바일 화보집에서는 그 발랄한 이미지가 아닌 여성성이 강조된 그 성숙한 이미지로 꾸며졌습니다. 네. 노출은 없지만 그 약간의 그 섹시미를 발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성들의 인기가 높은데 그 이제 서비스가 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서 서버를 그 증설했는데 이것만으로 일단은 뭐 일명 그 대박이 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예. 각자 네 명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네. 독특한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지현 씨가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얼리 측에 따르면 그 이번 모바일 화보집은 예. 특히 그 이지현 씨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서 예. 2차 화보집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지현 씨의 그만의 화보집을 따로 낼까라고 지금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이지현 씨가 상당히 지금 네. 일명 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다른 멤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볼지 궁금한데요. 네, 뭐 여자는 사실 질투로 똘똘 묻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일단 뭐 속으로야 상당히 부럽겠죠. 그러나 네. 이제 겉으로는 모두 다 격려를 해주고 있고요. 네. 네, 이지현 씨가 또 이렇게 그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 외모로 보면 딱 공주 같고 새침할 것 같지만 예. 그 다른 그 예능 프로에서 나온 그 털털하고 솔직한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어필이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필이 됐고 네네. 그러면서 또 모바일 화보집에서는 약간의 그 여성미까지 이제 강조하니까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네 명이 뭐 여러 가지 트럭 콘서트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뭐 목소리도 보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서 일본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박정아 씨가 이번에 네. 네. 남자가 사랑할 때 드라마 이후에 좀 사실 좋지 네. 않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연기에 도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제 방송된 그 반전 드라마에서 네.
이 재미있는 이미지, 코믹한 이미지로 어제 저기 선보였었는데요. 네. 그 전에는 그 남자 사랑할 때 드라마에서는 너무 그 보여진 그 우리 대중들이 느끼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너무 진지한 그 연기를 해서 네. 약간 저 박정아 씨의 그 이런 매력이 그, 예, 매력이 약간 맞아요. 좀 반감된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일단 어제 한 거는 일단 일회성에 거치는 거고 네, 네. 박정아 씨가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금 당분간은 이제 음반이 막 나왔기 때문에 음반 네. 활동한 다음에 올 여름 이후부터는 이제 연기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마품 겪지 않았나 계속 굳이 하고 싶었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박정아 씨는 그 이번 연기를 남자 사랑할 때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아픔은 맛봤지만 연기의 네. 매력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연예인들이 꿈꾸듯이 만능 엔터테인을 꿈꾸고 있는데 박정아 씨도 가수와 연기자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이제 네. 사랑받는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뭐 노래로서 네. 또 연기로서도 네, 또 사랑을 받겠다. 네. 네, 박정아 씨의 또 이번에 연기 도전 잘 되길 바라겠고 네. 주얼리의 일본 진출 다시 한번 또 파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켄의 백이성이 네.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이에요. 예, 지금 예. 켄 백이성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단 잡혀져 있는 스케줄만 지금 진행을 하고 그 새로운 이제 일정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3주간 정도는 쉰 다음에 6월 그 20일 중순 이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백이성 씨는 서로 사실 그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발표 전부터 그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요. 방송하자마자 또 그 가수를 그 특유의 그 빡빡한 일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건강을 미처 돌보지 못했었는데 사실 백이성 씨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앨범에서도 그 간 기능 이상으로 예, 한 달도 안 되고 예, 그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서 예. 이번에도 계속 이런 몸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강연을 한다면 지난 앨범과 똑같은 전체를 밟을까봐 과감하게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한 2주 정도를 쉬었다가 다시 그 앨범 활동에 다시 나선다고 하는군요. 네. 근데 켄 하면 무엇보다도 건강미, 남성미를 그렇죠. 네, 또 네. 강조를 하는데 참 두 분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특히 백이성 씨가 또 한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대장의 종양이 발견됐다고 예, 해서 다행히 예. 뭐 큰 그건 아니고 빨리 발견될 수 있어서 예. 그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이제 나왔지만 그 늘 이렇게 연예인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볼 시간 없이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있는지 미처 모르고 활동하다가 네네. 근데 자칫 이런 프로에 출연 안 했으면 사실 큰일 날 뻔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미리미리 확인을 할 시간도 없고. 네. 그 이번 경우나 지금 그때 그 종양의 경우나 네. 이번 경우를 통해서 이제 켄도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렇죠. 네, 과감하게 3주간 쉬겠다고 선언하게 된 거죠. 네. 네. 좀 건강을 잘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이성 씨 때문에 또 이종원 씨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오랫동안 네, 같은 네. 팀으로서 활동했어요. 네, 근데 예, 네. 두 분이 착한 분이 재밌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 예를 나누면 이제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고 여유도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좀 안타깝지 않느냐 막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쉬게 돼서 팬들과 계속 만나야 되는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네. 그 역시 그 성격대로 쉬니까 너무 좋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날 테니까 뭐 예.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군요. 근데 그 백이성 씨도 쉰다고 해서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네네. 다음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일시적으로 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속곡 그런 활동을 머릿속에 지금 넣으면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몸은 쉬지만 마음은 네네.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 노래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던데 네. 백이성 씨도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SG워너비 최동아 씨 그리고 백이성 씨의 또 건강 상태, 주얼리의 또 일본 진출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의 김원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